학년별로 순차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분한 수기가 없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현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영인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열차 출입문을 막아 시위대 진입을 막는 조치까지 취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전장영인은 어떤 입장인지, 시위는 또 언제까지 이어갈 계획인지 박경석 전장현 상인 공동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시위를 하셨는데 어제는 이제 네. 서울시가 예고한 대로 지하철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오늘은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어제 오늘까지 249일째 저희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일상적으로는 이 선전전에서는 특별하게 마찰이 없었습니다. 5분 이내로 저희가 다 타고 지하철의 시민들에게 저희의 문제들, 이동권 문제와 이런 권리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예. 무정차 발표 나고 난 뒤에 그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타는 것들을 막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는 이제 항상 들고 다녔던, 선전하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사다리를 가지고 타려고 했는데 예. 못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무정차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예 타는 것조차 막으면서, 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연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저희를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와서 또 이렇게 이제 마찰이 있으면서 저희가 타지 못했던 이 과정이었는데요. 예. 서울교통공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갑자기 이것은 반입 물품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철 탑승 시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 어떤 네네. 곳입니까? 혹시 이렇게 평상시에 서로 안면도 있고 아시는 관계세요? 인수위 시절에도 경복궁역에서도 저희가 지하철을 탈 때 반대했었던 예. 단체고요. 예. 저희가 벌써 작년 3월 달부터 국회 앞에서 이룸센터라는 그곳에서, 장애인 건물이 있는 그곳에서 저희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 벌써 800일 넘게 지나가는 그때도 저희 단체 앞에서 컨테이너를 치고 저희가 농성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던 단체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갑자기 서울시 무정차 계획 발표 나고 난 뒤에 또 다시 찾아와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단체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랑 입장이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탑승 시 반대했던 장애인 단체는 지금과 같은 시위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만 키울 뿐이다 이런 네. 우려를 했다고 해요. 예. 이런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장애인 단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혐오를 키운 거는 저는 지금의 정부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의 문제들을 보고, 그리고 또 서울시가 그렇게 했고요. 법과 원칙을 지키려면 그들이 먼저 지켰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 특히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미꾸라지처럼 회피하면서 생긴 문제인데, 이것을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면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동의한대요. 예. 그런데
방식은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네. 있고 서로가 다르게 풀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식은 그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국가에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저는 같이 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방식론만 가지고 와서 마치 혐오하고 그것을 갈라치게 하는데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단체 간에 서로 의견을 좀 조율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충분히 조율을 할 마음이 있고요. 예. 대화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전달한 적이 없고 오늘 갑자기 또 찾아와서 이렇게 그 맞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하철 탑승 시위 원래 좀 그만두기도 하셨었잖아요. 잠시 중단하기도 하셨다가 다시 또 재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네네. 뭐 지난번에 이제 중단했을 때에는 지금 관련 상임위에서 6천억 정도 예산 증액하겠다 이런 입장 내놨을 때 중단하신 적도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지금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예산 중에 어떤 게 얼만큼 반영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저희가 중단했다라는 거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니다라고 하면서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47번을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서 대략 1시간 정도의 연착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12월 1일 날 저희가 타면서 상임위가 여야가 합의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는 더 이상 타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249일째 매일 아침마다 선전전하는 것을 또 문제 삼아가지고 그것을 마치 지하철을 연착한다느니 하면서 갈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을 보면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보면 저희가 장애인의 권리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이러한 탈시설의 권리까지 합해서 저희가 원래 예산 대비해서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 증액을 처음부터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50%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 정도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2023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지하철 탑니다는 저희는 멈출 것이고 그리고 선전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고려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멈출 수 있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상황이 계속 오늘까지도 이제 예산 통과를 들었는데 또 이것도 밀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선전전을 하고 있지 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하면서 이렇게 지하철을 연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예 탑승 시위는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걸 멈췄다라고 했고요. 예. 그냥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하철 탈 때 장애인들이 흘쳐타면서 조금 늦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 5분 이내로 저희는 다 타고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평등하게 이동하고 싶고 교육받고 싶다라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이런 무정차니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지금 그 상임위까지는 원래 1조 네. 5천억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6천억 정도는 상임위에서 증액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예결위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네, 네. 지금 어디까지 얼마가 배정된다 이런 얘기를 혹시 전해들으신 게 없으십니까? 네. 일부는 전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있고요. 그 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개인별로 신체적인 정신적인 손상을 입은 이런 개인적 활동을 하게끔 지원하는 자립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략 한 4, 5천억 정도가 정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역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예산인데
그 또한 저희가 애초에 1,600억 정도의 예산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예. 그 반이 안 되는 한 80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좀 반영이 돼가 있고 예. 그리고 교육 예산은요. 뭐 파행이 돼가지고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저희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그냥 대략 그 정도가 아마 통과됐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네. 국회를 통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갔더라도 예결이 본선이죠. 그 본선에는 기획재정부가 수용되지 않으면 정액예산은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 상임위에 정액된 예산은 그냥 기획재정부에게는 그냥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그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에 있습니다. 일단 관련 예산이 끝까지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압박을 네. 하시려고 하는 전략은 알겠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하실 부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경제의 10위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OECD 꼴찌예요. 예. 경제 규모에서는 보면 최고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에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평균을 지원했어야 되는 이미 늦은 예산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1조 5천억이라는 예산은요. 평균 수준은 커녕 꼴찌에서 겨우 이제 증액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김진태 우리 강원도지사가 한 말 때문에 이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몇십조 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21년을 저희가 외치는데 그 21년은 2001년도 오이돌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난 뒤부터 21년을 외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법에 명시했고 국가 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예산이에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알겠습니다. 지금 1조 5천억은 정말 정말 이게 부끄러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대표님, 그 이제 그 시위가 계속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사실 큰 것도 네네. 사실이잖아요. 그럼 부인하기 네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이제 올려서 그 예산만이라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수차례 밝혔습니다. 저희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했고요. 아,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예, 그럼요. 예. 그거는 수차례 밝혔던 내용이고요. 예. 저희가 매일마다 이렇게 선전전하는 것은 탑도에 지연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교통과 서울시에 청와대 뭐 용산, 야 청와대는 용 대통령실이랑 상의해서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또 무정차까지 결정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일상적으로는 선전전조차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라치게 한 내용이지 네네. 저희가 매일매일 선전전 하는 거에 대해서 연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물론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의견들도 같이 전장연에서 반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지하철에서 예. 많은 분들이 또 제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였습니다.